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조금 전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법원은 원전 원장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과는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선 국면에서 선거 개입으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전 원장의 지시가 일관되게 유지됐기 때문에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사이버 활동은 원전 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일반 국민인 양 정부 정책에 찬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로 볼수 없다며 국정원법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을 원전 원장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우선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를 선거 국면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 국면 시기에 후보자들의 동선과 활동, 당시 중요 선거 쟁점 등에 정확히 대응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이뤄졌다며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최종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국민의사 과정에 국가기관이 관여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트위터 수가 감소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글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활동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의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선고된 직후 원전 원장은 법정 구속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사실상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